그림과 같이 쌍곡선이 주어져 있고, 저 언뜻 요것만 봐도 뭐알수 있는 표시는 할수 있겠죠.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. 그다음 C는 C 제곱은 9 더하기 16은 25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. 이게 마이너스 5. 5. 뭐요 정도까지는 뭐 쉽게 할수 있잖아요. 두 초점 FF 다스의 삼각선 위의 점 A에 대하여 A는 1사분미니의 점이네요. 자, 이런 거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. AF-F의 둘레 길이가 24. 그럼 이까지는 지금 일단은 10이잖아요. 10이니까 AF- 더하기 AF는 14가 되겠죠? 24를 했으니까. 삼각형 AF-F의 넓이를 구하시오. 이랬습니다. 자,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. 자, 이거 보통 이렇게 두죠. 이큰 거를 M, N, AF-를 M이라 두고 AF를 N이라 두면은 M 더하기 N은 14가 되고, 물론 M이 이제 더 크죠. 이게 1사분면이니까 더 길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. 차죠. 이렇게 M-N은 주축의 길이인 이게 이제 6이 되잖아요. 그죠? 6. 6이 됩니다. 자,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.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2m은 20, m은 10이 됩니다. 자, 이게 10이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. 자, 넓이를 구하는데 뭐가 됩니까?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. 이거는 같잖아요.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, 이게 같아. 자, 여기가 10이고, 여기가 10이고, 여기가 4. 여기 F 다시, 여기 A, F라면. 자, 이 넓이 구하려면은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.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죠. 그러면 이 높이는 루트 100 마이너스 4가 되고, 루트 96이 됩니다.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96 곱하기 밑변 4를 하면 되죠. 자, 이게 되고, 2 루트 96인데, 96은 4 곱하기 428, 446. 는4 곱하기 4 곱하기 6. 4 루트 6. 4 루트 6이니까 8 루트 6이 되네. 그래서 4번이 됩니다.